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아, 역시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제가 볼살도 빠진 거고 좀 부은 거잖아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미국 가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 제가 좋아하는 우리 강구현 매니저님하고 날짜가 안 맞았습니다. 드디어 귀국하자마자 오늘 뵙네요.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다. 네. 아, 우리 매니저님은 제가 보니까 국내도 그렇지만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으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 나와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글로벌 라이브를 해외에서 진짜 많이 보시거든요. 아. 그래서 한 분은 자기네 동네로 놀러 오라고 하면서 네. 저한테 이런저런 그 톡이랑 이런 걸로 덕담 나누시고 전화도 했었는데 강 매니저님하고 농담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장우석 본부장님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말씀드리고 했는데 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언제 글로벌 라이브는 외국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장 한번 보내주시면 뭐 같이 우리 김프로님께 잘 말씀드려라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중국 종합주가지수부터 한번 볼까요? 네, 전일 외국인들이 많이 팔면서 약세 보였던 중국 증시는 오늘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상해와 심천 종합지수는 11월 들어서 가장 고가에 거래를 하고 있고요. 상해 종합지수는 오늘 1.13% 상승한 3,560포인트로 마무리했고 심천은 1.2% 상승한 2,490포인트 반면에 항셍지수는 1%가량 하락한 25,049포인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일 외국인들 순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서 그동안의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 뭐 대부분 약세를 보였고요. 뭐 메타버스라든지 에너지 몇 개만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전일 많이 하락했던 업종들이 다시 되돌림 현상이 좀 나왔었습니다. 특히나 오후에 발개위에서 현재 중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 부채가 많은 기업들에게 새로 신규 부채를 연장해주지 않는다거나 대출을 못하게끔 막았었는데 이제는 부채가 많은 기업들 혹은 구조조정 대상인 기업들에게도 뭐 신규 입찰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채권 발행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이었던 은행이나 보험 그리고 디벨로퍼들 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안타깝게도 전일 중국에서 이제 반독점법 네. 관련해서 국가 반독점국이라고 해서 네. 반독 그 대기업들의 반독점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출범이 됐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알리바바가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국의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텐센트가 오늘 마이너스 2% 정도로 시작했지만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오늘 알리바바가 10% 하락을 했습니다. 10.7% 하락을 했고요. 메이투안이 1.6%, 길리자동차가 1.4% 하락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가총액 비중이 큰 알리바바가 10%가량 빠지면서 항셍지수를 끌어내렸다 정도이고요.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은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없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에너지 업종들 전일 약세였지만 좋았거든요. 특히나 수소 테마의 한가운데 있는 시노팩 석화가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중국 핵전이 약 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량액이나 귀주모태와 같은 이 백주 기업들도 약 2% 정도 상승을 했고 부동산 디벨로퍼들 어제 헝다의 경우에는 한 5%가량 빠졌었는데 오늘 5% 상승하면서 전일 하락분에 대해서 되돌림이 있었던 하루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상해 종합지수나 심천 종합지수가 이제 전반적인 이런 상승 기조에 힘입어서 올라가 군요. 아, 제가 몰랐었습니다. 자,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좀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뉴스는 뭐가 있었을까요? 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국가 반독점국이라는 게 출범이 됐고요. 네. 여기에 더해져서 이제 알리바바의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홍콩 지수 좀 전반적으로 밀렸던 하루였다를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독점 관련 업무를 그 전담하는 국가 기구가 이제 국가 반독점국이라는 건데 네. 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조금 더 요약을 하자면 기존에는 국가 시장 그 시장 조사국이라는 곳 그 하위 기관이었거든요. 이제 그걸 조금 더 한 단계 격상을 해서 대기업들 그리고 국유기업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모두 다 반독점에 대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정을 해나갈 거다라는 게 주요 메인 화두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타이트한 거 아닌가 하여튼 야, 그 참.
이 올해 네. 이제 알리바바랑 메이투안이 각각 매출액의 전년도 매출의 4% 가량을 네. 벌금을 냈거든요. 네. 이번에 새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거는 큰 차이는 없지만 네. 이 벌금의 과징금의 규모가 좀 많이 레벨업이 됐습니다. 여기서 좀 제일 특이했던 거는 네. 올해 메이투안과 알리바바가 냈었던 과징금은 전년도 매출의 4%였는데 앞으로 여기서 가이던스로 제시를 한 거는 전년도 매출의 최대 10%까지. 그러니까 매출의 10%면 거의 순이익은 제로에 가깝다라고 그렇겠죠. 봐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더 과징금의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좀 빅테크 기업들 좀 약세를 보였고요. 알리바바의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예. 매출은 시장 기대치보다 약 3% 정도 덜 나왔습니다. 그런데 순이익이 14% 정도 깎였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은 약 29% 정도 성장을 했지만 네. 매출 그 순이익이 좀 급락을 했었던 그 시기였고요. 더불어서 전일 중국 시장에서 ADR, 그 미국에 상장된 중국 ADR 업종들도 많이 약세를 보였던 거는 그 틱톡을 가지고 있는 바이트댄스가 아직 네. 비상장인데 예. 이 회사가 지난 7년 동안 매출이 정말 미친 듯이 상승을 하다가 지난 6개월 동안 처음으로 예. 그 회사가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매출이 정체 그리고 오히려 역성장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바이트댄스가 상장하는데 IPO 하는데 조금 뭐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을까 좀 순조롭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면과 동시에 중국 ADR 기업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뭐 홍콩에 있는 콰이쇼우나 네.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비리비리 같은 기업들이 전일 특히나 약세를 보였고요. 전일 비리비리가 10% 중반 가격까지 하락을 할 정도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네. 플랫폼 기업들 특히나 이런 스트리밍 기업들이 좀 큰 폭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매출은 전년도 대비해서 알리바바가 약 29% 상승을 했지만 순이익이 많이 약세를 보였다라는 게 좀 시장에서 쇼크를 줬는데 좀 특이한 거는 京东닷컴은 네. 주가가 신고가에서 약 15% 정도 밀려있는 상황인데 지난 8월 이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알리바바와 비슷하게 매출액도 3% 줄어들고 순이익도 14%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네. 오늘 한 5%가량 시간에서 상승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에서는 알리바바는 지난 11월 11일 광군제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매출의 성장이 약 9%가량, 약 8.5%가량 성장을 했었는데 네. 이 京东닷컴의 경우에는 30% 가까운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京东닷컴의 어닝 쇼크는 단순하게 뭐 과징금을 맞았다라거나 아니면 쓸모없는 비용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회사인 京东물류라는 곳이 좀 물류창고를 예상보다 더 많이 지으면서 나오는 일회적인 비용이었다 정도로 예. 해석을 하면서 京东닷컴은 알리바바와 달리 앞으로도 꾸준하게 어닝이 잘 나올 거야라는 기대감 예. 좀 최근 들어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스트리밍 기업 중에 후야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텐센트의 자회사이거든요. 네. 제일 대부분은 이제 게임 스트리밍을 하는 게 매출의 대부분이긴 한데 이 회사가 뭐 한때는 30불, 40불 때 갔다가 15불이 원래 하단이었는데 지금은 한 9불, 10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기대치 한 두세 배 정도 상회하는 순이익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기업들은 시장에서 어닝 쇼크가 아니라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기업들은 뭐 전국 그 신고가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국 기업들도 실적에 따라서 극명하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정도를 인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매출적인 추세가 좀 변화되고 있고 우리가 뭐 알리바바도 그렇고 바이트댄스도 그렇고 야 이게 원인들은 좀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앞으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플랫폼 관련한 기업들의 흐름 한번 이게 좀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구조적인 요인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요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코로나 덕분에 네. 집에서 지내는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네. 이런 게임 스트리밍 업종들이 초기에는 좀 각광을 받았던 네. 게 사실이고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많이 쓸어 담았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사회 활동, 바깥 활동을 하면서 시장 기대치보다 매출이 좀 정체된 것도 있고요. 또 중국의 경우에는 과징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순이익, 이 급감을 하는데 순이익 급감의 원인으로는 한 2018년에 6월달 그 구글과도 비슷한 걸로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과징금을 맞을 걸 미리 대비를 해서 이 충당금을 네. 쌓아놓게 되는데 그러다 예. 보면 순이익이 급감을 합니다. 이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에서 완전히 빠지는 재료인데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 벌금을 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벌어놓은 돈에서 이거는 회계 처리하지 않고 따로 떼놓을게 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개념,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에서도 최근 들어서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게 트렌드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요인 때문이었군요. 아, 이제야 명확하게 뭔지 설명 듣고 알았습니다. 역시 우리 강구현 매니저님 오시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손님들이 아는 척도 해주고 그러시네요. 인수야 좀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아, 역시 딱 아시네. 강 매니저님하고 저랑 얼굴 크기 그렇게 차이 없다라는 거. 예, 저희 오픈 스튜디오 열고 자주 놀러 오세요. 저희가 가끔 이렇게 직접 대화 나누고 하는 것도 다 좋아하고 그럽니다. 예, 항상 많이 들려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이제 미국 주식 소식 한번 알아볼까요? 전일 미국 3대 지수 브리핑부터 좀 간단히 해드릴게요. 다우 지수는 0.17% 하락한 35,870포인트로 마무리를 했고요. 나스닥은 0.45% 상승한 15,993포인트, S&P 500은 0.34% 상승한 4,704포인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난 2, 3일 동안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제일 컸냐면 영국하고 캐나다에서 인플레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네. 시장 기대치보다 너무나도 가파르게 인플레가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훨씬 더 빨리 할 거야. 심지어 연준 의장도 차기 의장도 좀 매파적인 사람이 올 것 같아 라는 이슈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런 우려들이 한꺼번에 자극이 되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아주 가파르게 급등을 하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을 받았다가 이런 그 채권 금리가 급등했던 게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서 다시 테크 기업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시장은 채권 금리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개별 네. 종목들의 이슈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 어제 제가 그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네, 처음으로 사과 방송을 하나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이거 저는 슈카님 전문이어서 사과 방송은 그래서 슈카님 계실 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제가 그 테슬라의 경우에는 그 오버행 이슈가 남아 있는데 전일 3% 정도 상승했어요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슈카님께서 어제도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매도했나요라고 했을 때 1조 원 정도 팔았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난 화요일날 기사였는데. 제가 그 기사를 좀 시간을 잘못 확인을 해서 좀 제가 좀 착각을 드렸던 거 너무 죄송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어제 시장으로 다시 넘어간다면은 전기차 이슈가 조금 더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테슬라보다도 애플이 조금 주목을 받았는데요. 맞아요. 애플의 전기차, 애플카가 조금 더 가속화된다, 개발이 가속화된다, 그리고 자율주행 부분에서도 애플이 조금 더 앞서 나갈 거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예. 애플이 약 3%가량 상승을 했고요. 반대로 테슬라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만약에 진짜로 애플카가 진입을 한다면 나머지 전기차 업종들은 큰 폭으로 타격을 받을 거야라는 우려가 생기면서 리비안이 15%가량 그리고 루시드가 11%가량 하락을 했고요.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짓고 공격적인 전기차 확대 전략을 하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었는데 전일 애플카 이슈 때문에 GM도 약 3.5%가량 하락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생각보다 애플카 얘기가 그 제가 봤던 뉴스도 뭐 4년 정도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애플카 지금 뭐 태스크포스도 네. 뭐 이루어진 것도 없어 나오려면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야라고 네. 하지만 이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고 있고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마구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이다 보니까요. 심지어 테슬라조차도 애플이 대항마라고 느껴질 정도로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애플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거의 애플 들어오면 진짜 시장 판도 확 바뀌는 거 아니에요? 네, 특히나 애플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맞아요, 겹치더라고요. 이번에 네. 애플카가 나오면 기존의 애플 유저들은 테슬라에서 좀 애플하고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엔비디아 요즘 뭐 정말 잘 나가요? 네, 반도체 업종들 아주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PU 그리고 이 NFT 관련된 이슈도 있고 코인 이슈도 있지만 지금 실제로 4분기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 네. 그 반도체 GPU 혹은 뭐 DRAM 중에서도 제일 돈이 많이 되는 게 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제일 돈이 많이 되거든요. 굉장히 고사양이 들어가고 예. 잠깐이라도 좀 속된 말로 뻑이 나면 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물어줘야 될 아,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사양의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예. 이 데이터 센터 그 네 개 기업들이 과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알리바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네 개 기업들이 다시금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투자를 늘린다라는 전망이 나왔고 엔비디아는 4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이 데이터 센터 향 그 반도체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라고 제시를 하면서 전일 엔비디아가 8%대 중반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좀 특이했던 거는 이 아마존도 이 대표적인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인데 이 아마존하고 좀 엮여 있었던 기업들 중에 비자가 좀 문제였었죠. 그렇죠. 비자가 이 아마존에서 이 결제 플랫폼을 이제 공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존에서 비자 너희를 뺄 거야라고 하면서 전전일 4% 가량 하락을 하고 그 어제도 약 1% 가량 하락을 했고요. 이 마스터카드도 어제 한 3% 가량 하락을 했는데 이 뭐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이 BNPL 이 이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네. 곧 있는데 이 BNPL 때문에 뭐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에 대한 이용률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런 비자와 마스터카드 둘 다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아, 우리 글로벌 라이브의 그 애청자분들 중에서 비자하고 마스터카드 좀 포트에 많이 담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럴 때마다 가끔 질문 많이 올려주시는데 아 이게 또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어제 몰랐었습니다. 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담아드린 분들은 거의 없는데 기존의 포지션에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걱정을 오늘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차트를 신뢰하지는 않지만 좀 굉장히 고객분의 이제 마음을 추스리게끔 네. 도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는 카운셀링의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심리상담의 역할도 맞아요. 많이 하는데 월봉이나 주봉으로 봤을 때 120일 이평선 밑으로 내려왔던 기회가 네. 정말 흔치 않았습니다. 비자의 네. 매수 타이밍이었거든요. 최근 5년 동안 비자는 딱 3번, 코로나 네. 포함해서 딱 3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주봉 기준으로 120일 이평선을 하회했던 몇 안 되는 케이스였다. 물론 최근에 뭐 BNPL 이슈도 있고 아마존과 사이가 틀어진 것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좀 굉장히 동이 트기 전에 어두운 단계일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네.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나 포지션에 많이 구축하고 계신 분들은 좀 최근 들어서 가슴이 아프셨겠지만 좀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그 아주 뭐라 할까요? 묵직한 펀더멘탈이 분명한 그 회사들은 또 진짜 반등이 결국 오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본 네. 있는 기업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근본 네. 있는 기업들은 좀 빠져도 기다리면 다시 회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추세 매매 혹은 뭐 리비안이나 이런 것들 막 급등하고 있는데 올라타라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많이 갑자기 급락한 근본 있는 기업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게 이렇게까지 빠질 건가라는 이슈에 대해서 네네.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오히려 포지션 구축하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우리 강 매니저님은 나중에 미래셋 그만두시면 뭐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 뭐 이거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확 마음이 놓이는데요. 네. 진짜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뭐 인플레 우려가 많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것 때문에 뭐 정부 사이드에서 뭐 대비하고 그런 뭐 소식도 있나요? 인플레는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BOA에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지난 9월 달만 해도 내년에 화두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 같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들의 약 30%가 스태그플레이션 올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42%대까지 높아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 BOA 매니저들이 굉장히 BOA 매니저들의 서베이는 항상 저도 눈여겨보는데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조금은 다르거든요. 이 인플레가 제일 우리가 투자자들이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 제일 먼저 BDI 지수인 것 같아요. 네. 이게 해운 업종들 이 건화물 운임 지수인데 이게 5,400포인트였다가 지금 고점비 한 55%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 뱃삭은 얼마나 그 물동량이 많아지느냐에 네. 따라서 누가 더 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뱃삭이 점점 높아지는 건데 이게 지금 전 고점 대비 한 55%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물류 대란이 해결이 되고 있다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미국의 재고가 이제 어느 정도는 쌓여가고 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플레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인데 예. 최근에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 뭐
유가라든지 최근 들어서 좀 급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정점은 지난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정도로 고객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네. 다만 그 미국의 의회에서 돈을 너무 많이 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일 우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 꼭지를 가져와 봤는데 네. 전일 미국 증시가 소폭으로 흔들렸던 것 중에 하나는 사회복지 지출 법안 네. 통과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월요일에 서명을 한 게 있어요.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미국 인프라 투자입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뭐 항만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후화된 시설이 그렇죠. 3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새로 보수하고 교체를 하기 위해서 1조 2천억 정도를 투자를 새로 하기로 했는데 이와 더불어서 바이든 정부에서 또 밀어붙이고 있는 게 사회복지 법안입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 이것도 뉴스에서 찾아보면 인프라 법안이라고 같이 엮여서 소개가 되고는 있지만 엄밀히 구분을 하면 사회복지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그 자금이거든요. 바이든이 15일 날 서명을 한 건 1조 2천억 원 규모의 순수 인프라고 지금 의회에서 싸우고 있는 거는 약 1조 7,500억 불 정도 규모의 인데 이게 민주당에서는 밀어붙이고 싶지만 공화당의 하원 그 원내대표가 이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연설을 굉장히 길게 해서 투표를 못하게끔 막았던 그런 이슈였는데 이게 처음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1조 2천억 원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밀어붙일 때 이거를 합의를 하고 원래는 5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지출 법안이었는데 1.75조 네. 달러 규모로 낮췄으니까 같이 통과를 시켜줘 였거든요. 근데 공화당에서 이거를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저지를 했고 이거에 대한 우려로 조금 에너지 섹터들 그리고 인프라 섹터들이 좀 소폭의 조정을 받았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와 더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공화당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부채가 너무 많다. 지금 바이든이 이번에 추구를 하고 있는 1.75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미국이 약 1,600억 불 정도의 부채가 추가적으로 쌓인다라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걸 같이 해야 되는데 너희가 협조를 해줘 이고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것까지 서명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의 부채 한도를 추가적으로 증액을 시켜야 돼. 좀 속된 말로는 너희들이 똥을 쌌는데 우리가 부채 한도 협상까지 서명을 한다면 우리가 너희들 똥까지 치워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싸우는 형국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은 일이긴 하지만요. 12월 15일이 옐런 재무장관께서 말을 한 건데 이 부채 한도 협상 일이거든요. 그래서 12월 15일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이 긴장을 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미국 정부의 셧다운에 대해서 긴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시장에서 매크로 환경적인 그 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사회복지 지출 법안과 관련해서 이런 뭐라 할까요? 에피소드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몰랐었습니다. 실제로 좀 여기에 첨언을 해 드리면 그 12월 15일 날 그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의 부채 한도 규모가 22조 달러 정도였대요.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돈을 많이 풀면서 현재 28조 한 4천억 네. 정도의 지금 부채가 있는데 28조 9천억 이 지금 부채 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5천억 밑까지 왔네요. 5천억 불 정도밖에 한도가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이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속도를 봤을 때 12월 3일 날 이 부채 한도 협상을 하기로 결정이 돼 있었는데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금 어느 정도 허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의 부채 증가 속도라면은 12월 15일까지는 의회에서 꼭 협상을 해 줘라고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해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 부채가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중국의 경우에는 기업 부채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우는 가계 부채가 제일 큰 문제가 되는데 미국의 기업 부채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 한도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게 15일이다. 그리고 이때 협상을 하지 못하면 미국 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간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그래도 걱정을 했는데 우리 실시간 채팅창에는 그래도 앨리스 유님께서 그냥 쇼하는 거임 딱 하면서 또 심리치료를 또 해주셨습니다. 오늘 컨셉은 심리치료인 것 같은데요. 제가 다음 소식 여쭤보기 전에 아까 실시간 채팅창에서 네. 우리 강 매니저님께 또 심리치료 한번 받고 싶은 종목이 하나 있었나 봐요. 꼭 보잉도 물어봐달라고 네. 그러시는데 보잉은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게 운인지 모르겠지만 네. 전 개인적으로 보잉을 포지션에 꽤나 많이 담고 있습니다. 네. 평균 단가 한 210불에서 220불 정도. 지금은 아주 소폭 플러스인 상황이에요. 네. 보잉 지금 성장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보잉이 정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잉의 경우에는 주가가 급하게 하락했던 이유는 네. 크게는 그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서 이기도 하지만 보잉은 자사주를 너무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빠지면서 재무상태표에서 그 주식 평가 손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재무상태표가 급격히 악화된 것도 있거든요. 근데 보잉의 경우에는 뭐 그 현재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출이 정상화가 됐고 뭐 영업이익도 잘 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선만 해결이 되면 되는 건데 고객분들에게 투자에 대해서 막 급하게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는 묵직하게 오래 가져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보잉을 좀 많이 권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 주가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회복하지 못한 주가가 딱 두 개입니다. 호텔 리츠 그리고 비행기 항공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시장이 정상화되고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때 마음껏 갈 수 있을 때 그리고 국제선이 이제 꽉 들어차게 될 시기가 언젠가는 올 거잖아요. 그렇겠죠. 다시금 보잉이 제자리를 찾아간다. 약 330불 정도까지 간다라는 시기는 언젠가 꼭 올 텐데 지금 당장은 오지 않을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굉장히 한 1, 2년 정도 여유를 갖고 한 50%에서 60% 정도 수익을 실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보잉을 조금 포지션에 많이 담기를 권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저도 고객분들 포지션에 한 5에서 10% 가까이 좀 보잉 포지션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 중에 보잉이 한 네 손가락 안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저는 보잉을 좀 가지고 있고요. 보잉의 경우에는 지금 국제선 회복이 제일 큰 이슈다. 그리고 737기라든지 이런 대형 여객기에 대해서 지금 중국과 미국이 이제 물밑 협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다시금 보잉 뭐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결함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새로운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며칠간은 또 보잉의 주가 흐름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잉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른 주식은 오르는데 보잉은 너무 안 올라서 답답해요. 는 인정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고 언젠가는 코로나가 저 세상에 갈 거야. 그리고 시장이 정상화가 될 거야라고 믿으신다면 보잉을 포지션의 일부로는 그냥 꾸준히 갖고 있는 것도 괜찮다. 다만 올인까지는 좀 그렇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쭉 설명해 주시면서 채팅창 올라온 내용 중에서 야 오늘 힐링 방송이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거 해드려야겠다. 근데 미국 주식은 그래도 요즘 분위기 좋아서 요즘 국장이 걱정이죠 뭐. 자 그다음에 마지막 준비해 주셨던 내용이 조금 시간 흐르긴 했지만 꼭 듣고 싶었는데 높아지는 인플레 이슈에 대한 또 점검을 좀 해주셨어요. 그 방금 이 보잉이라든지 그 하원 그 자금 이슈 이전에 좀 간략하게 시간 없을까봐 좀 간략하게 좀 언급을 드렸던 건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지금 좀 지표상으로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의 10월 CPI 지표도 시장 예상치를 훨씬 더 상회를 했고 1990년 이후로 31년 만에 가장 최대치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영국도 캐나다도 한 최근 20년 동안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리고 금리를 인상을 하고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혹은 시가총액이 높게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 중에서 수익이 안 나는 기업들, 고 PER 업종들은 조금 많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시장에서 많이 화두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지표상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현재 1.7을 찍고 내려왔다가 1.65를 터치했고 지금 다시 1.5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인플레를 우려
할 만한 그 소비자 물가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오히려 채권 시장에서는 네. 이런 것들이 좀 오버슈팅 됐다가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구간이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굉장히 굉장히 천천히 한 2%를 향해서 내년까지 갈 거다로 좀 배팅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BDI 지표라든지 아니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라든지 네. 이런 걸 봤을 때 이 물동량은 좀 정상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미국의 재고가 쌓이다 보면은 이런 인플레 현상도 완화가 될 거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에 대해서 굉장히 화두가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접어두셔도 좋을 것 같다. 인플레는 우려는 있겠지만 뭐 잠깐 오버슈팅이 나오고 지금 이제 천천히 우리가 같이 가야 될 과제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멘트도 인플레까지 심리치료를 해주고 가십니다. 어떤 분이 아까 그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너무 재기 넘쳐서 말씀드리면 오늘 내 마음에 마데카소를 발라주셨다라고 하는데 예, 하여튼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1부 또 아주 뭐랄까 따뜻한 소식 전해주신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